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개방되는 수입쌀의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외국쌀이 국내에 들어오면은 61만 원쯤에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한가마 80kg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쌀 수입 가격은 51만 원, 미국쌀은 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쌀이 지금 한가마에 17만 원이니까 외국쌀이 훨씬 비싸긴 비쌉니다. 당장은 이 정도 격차라면은 우리 쌀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여전히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은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세율 확정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농민단체 회원들이 진입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회원들은 쌀개방 반대를 외치며 고춧가루와 계란을 투척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의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식량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표님. 예, 이것도 찍기만 말이요. 나한테 언제든지 연장하시네요. 40분 늦게 시작된 당정협의에서 수입 쌀 관세율은 513%로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관세화를 유보하면서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관세화를 미룰 수는 없다. 41만 톤가량의 의무 수입 물량은 계속 유지되지만 수입량이 갑자기 늘 경우 150%까지 긴급 관세를 더하는 보호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또 일체의 다른 무역 협상에서 쌀 관세를 철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확정된 관세율을 WTO에 통보한 뒤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본격 협상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당초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 때문에 WTO 검증 과정에 2,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다른 무역협정인 TPP 등 FTA에서 높은 관세율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방 농경 넘어져라. 마지막 남은 쌀마다 개방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정부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올리고 쌀값 하락대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하는 등 농가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쌀 산업 생존의 관건은 결국 높은 관세율을 지켜내면서 국산 쌀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SBS 표은구입니다.